솔직히 6학년 아이인데 이렇게 크게 건네기가 잘 오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잘하는 편은 아니고. 이 문제를 풀면 수학의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갑자기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오늘의 공적으로 찾아뵙게 된 멘토쌤 강형우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20시간까지 쇠공시를 찍어봤다는 초등학생 공튜버를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태기가 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20시간이나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공태기가 오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적이 친구 맞을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두 번째 공쪽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3살 김예지입니다. 우와. 박수. 예지 학생의 고민을 듣고 왔는데 공태기가 고민이라면서요. 근데 공태기가 고민이라기에 공부하는 책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보면. 옛날에 공부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거 되게 많은데 이거 뭐예요? 제가 주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개 단어가 있고 좀 더 있긴 한데 이 두 책 외우고 있어요. 보면은 책에 고교 기본이라고 써 있어요. 예지가 초등학교 6학년? 아, 네. 네, 그렇죠. 근데 고교 기본 어휘를 다 외웠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Literature. 문학. 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연세대 필통이 아까 들어오면서도 사실 살짝 봤거든요. 혹시 어디가 더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연세대가 좀 더 좋았는데 왜냐하면 연세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기념품은 서울대가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예지 친구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여기 보시면 경제랑 근현대 고1 영어 독해 수학 정석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번에 한 번 하고 끝났었거든요. 지금은 개념 유형 문제집으로 고등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걸려? 아직 수학은 그렇게 잘 되어있진 않아요. 와. 어떤 과목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공부할 때? 역사예요. 역사. 오.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자격증도 준비한다고. 초등 한능검이라고 방학을 기회 삼아서 따보고 싶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게 티가 나요.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보면은 잘했다. 근데 왜 역사가 좋아요? 역사를 많이 알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재밌는 인물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어떤 분이세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 이해영 선생님이라고. 우와. 그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대단해서 제가 지금 딱히 할 말을 잃어버렸거든요. 너무 멋있다. 네. 되게 옛날에 진짜 빠져있을 때 이해영 선생님 형제들을 막 적어놓기도 하고 역사도 이렇게 좋아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도 심지어 공부를 하고 되게 열심히 해오다가 공태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우리 예지 친구가 그러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지 학생이 공태기가 좀 이번에 크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저학년 때 사실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중학교 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과랑 중학교 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점점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아지고 공태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공태기가 있는 기간에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예지 양의 스터디 플래너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순공시인 거죠? 요즘 계속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서 학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적고 있는데 일단 학원도 되게 여러 개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3, 4시간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학원 시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중학교까지 반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가 반년이 남은 친구들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는데 네. 중학교가 반년이 남았다고 고등학교 데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부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까지 중에서도 하루에 20시간을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 기억으로 3시인가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효율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때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 다 자러 가는데도 저는 그냥 그날 목표가 20시간이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예지 학생 본인도 좀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름만 20시간이라고 하기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20시간 남아 해보고 싶어. 그것도 진짜 20시간이긴 해요.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학원 안에서는 제가 좀 낮은 편이고 왜냐면 아무래도 솔직히 6학년인데 이렇게 크게 건네기가 잘 오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러면 왜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해야 할 거는 공부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라도 잘 해놔야지 나중에 선택권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열심히 성실히만 하면 다 쳐낼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아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겠다 이런 것보다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지 학생이 너무 모범적인 태도고 어쩌면 당연히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도 공택이 온 게 아닐까. 근데 지금 고등학교 거 배우고 나중에 그걸 생각해봤을 때 여기 있는 게 기억이 많이 남을까요? 근데 제 같은 반인데 벌써 고3까지 다 몇 번 해놓은 애들도 있고 제가 배운 거를 다시 복습하면서 새로운 걸 안 나가는 시간이 조금 오래 되면서 진도에 대해서 약간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 부담감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사실 더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거는 이미 여러 번 돌린 상태라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진도가 좀 느려져. 아니 진짜 많이 멈춰있어가지고. 사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것뿐이지 잘 달리는 게 아닌 거. 사실 예지는 제대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잘못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혼돈을 겪고 있는 시기인 거지. 저는 예지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공태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예지 친구가 앞으로 더 달려야 될 길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화에도 경시대 문제들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고 못 풀 수도 있지만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자! 사실 살짝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했어야 돼요. 그쵸? 맞다. 그걸 까먹었지만 그럼에도 너무 잘 풀었다. 진짜 제가 준비한 설명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매우 똑같고 기하학적 센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거 살짝 하나 아쉬운 건 있지만 이제 여기까지 할까? 근데 풀고 싶어. 풀고 싶어? 와, 대단하다. 네. 이제 고생 많았어요. 너무 잘 풀었어요. 사실 빨간색 보조선을 긋자마자 제가 사실 감탄을 했어요. 여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친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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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진짜 진짜 그렇게 돼. 이러한 보조선을 긋는 게 사실 기하학적 센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게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밑변은 똑같고 높이도 같죠. 그래서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 전체를 빼는 거랑 이 부채꼴을 빼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예지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걸로 찾아낸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너무 잘 풀었다. 대수적 센스보다 기하학적 센스가 훨씬 더 어렵고 이렇게 예지처럼 어릴 때 발전을 시켜봐야 이게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지금 선택 과목이 기하 벡터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센스들이 뒤늦게 깨우치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5번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한 번도 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한 번도 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면 수학의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갑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지금 예지가 잠깐 봐 볼래요? 네, 잠깐. 알려줄게요. 직립면체라 생각하고 얘를 잘라가지고 얘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직립면체는 마주보는 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요. 3면체가 나왔죠. 그래서 6, 파란색을 7, 초록색을 8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신기하지? 네. 우리가 여기 높이 x, y, z로 두고 피타고라스 쓰면 x, y, z 다 나오겠죠. 삼각형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러면 x, y, z 다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잘라낸 거 구하기 쉽겠죠. 밑변 알고 높이 하니까 그거를 몇 번 잘라냈는지 계산해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도전하는 거를 예지가 지금 너무 좋아해요. 사실 한 문제도 못 풀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한 문제만 풀어도 경시대에 나가면 입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비를 좀만 하면. 이렇게 맞추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혹시 경시대에 나가볼 생각 있어요?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너무 겸손한 것도 사실 개인적인 소감으로 말하자면 제가 좀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먼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경시반에도 오래 있었고 대회에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가르쳐봤는데 사실 제의를 흡수하는 게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서 기하학적 감수성이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훈련을 따로 안 했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타고났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예지가 이런 도전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막 선행만 달려나가는 친구들도 이거는 오히려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예지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예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 거예요. 솔루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예지 친구 궁금한 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속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선생님은 뭐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 시험 풀 때 너무 집중을 잘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맞나? 예지 친구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예지 친구는 정말 집중을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혹시 제가 잠을 못 이기는 그런 성격이라서 네. 공부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많이 잠오는 게 좋아요. 많이 자서 컨디션이 좋을 때 공부를 해서 효율도 많이 끌어올리고 성장기니까 많이 자야 또 키도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졸릴 땐 잡시다. 예지도. 우리 예지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현재로서는 연세대학교 의과 30학번으로 30학번 혹시 오늘 어땠어요? 오늘 되게 많은 조언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되게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사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혹시 엄마랑 경시대회 관련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어머니랑 잠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예지를 혹시 경시대회 같은 걸 추천시켜 볼 생각은 하신 적이 있으신지? 솔직히 그런 거 좀 있어요. 아,
그런 쪽의 방향도 한번 어머님이 같이 예지랑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